everyone. I'm your reading buddy, Siri. 나비와 나방, 표범과 치타처럼 동물이나 곤충들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책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동물들과 곤충들의 다른 점들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나와라, words! 오늘은 동물과 곤충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비슷한 모습을 가진 것 같은 비슷한 종의 동물이나 곤충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차이점, difference, difference, difference. 나비나 나방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요. 더듬이, filler, filler, filler. 하지만 쉴 때 나비는 날개를 닫고 또 나방은 날개를 벌리고 쉬는 특징이 있답니다. 쉬다, rest, rest, rest. 하지만 나비와 나방 둘 다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긴 혀가 필요하고 평소에는 이 혀를 돌돌 감고 있답니다. 돌돌 감다, curl, curl, curl. 개구리와 두꺼비도 비슷해 보이지만 피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반면 두꺼비는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bumpy, bumpy, bumpy. 하지만 개구리나 두꺼비 모두 곤충을 잡기 위해 끈적이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끈적이는 sticky, sticky, sticky.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difference, difference, filler, filler, rest, rest, curl, curl, bumpy, bumpy, sticky, sticky. Gre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오늘 함께 읽을 책이에요.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뭘까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It is written by Vanessa Rhodes. Vanessa Rhodes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누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림부터 살펴봐요. Look at the animals! 동물이 두 마리가 있군요. 개구리 같기도 한데, Are they different or same? 이 동물 두 마리는 같은 동물일까 아니면 다른 동물일까요? 색깔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This is light green. 이쪽은 조금 밝은 녹색이고요. And the other animal is dark green. 왼쪽의 동물은 조금 더 진한 색인 것 같죠? What about the size? 크기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조금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딘가 조금 다른 두 동물의 차이점 책 계속 읽어보면서 살펴봐요. Let's turn to the next page.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Content, content가 보이네요. 이 부분은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 한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크게 크게 한번 살펴볼까요? Butterfly or moth. 나비와 나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Frog or toad. 개구리, 두꺼비. Crocodile or alligator.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의 차이. Cheetah or leopard. 치타와 표범. Monkey or ape. 원숭이와 꼬리 없는 원숭이. Bee or wasps. 꿀벌과 말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그 다음, glossary. 책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 뜻을 정리해 놓은 부분도 보이고, index.
여러분이 책 속에서 다시 찾아보고 싶은 단어나 내용을 알기 쉽게 페이지별로 정리해 놓은 인덱스도 있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정말 가득한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볼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자, 이 페이지를 보니까요. 두 마리의 곤충이 보입니다. 두 마리의 곤충이 보이는데 우리 그림 살펴보면서 두 곤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해요.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 곤충은요.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고 the wings are closed. 오른쪽은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죠. The wings are opened.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더듬이도 다른 모양이고요. The feelers look different as well. 이 페이지 읽어보면서 두 곤충의 차이점 알아보자고요. Butterfly. 이 곤충은 나비였군요. Wings closed. 나비는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고요. Feelers. 여기 더듬이도 보이네요. 그 다음 보니까요. 창, 혀도 아주 길어 보여요. 자,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curled tongue, 혀가 이렇게 말려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건 왜 그럴까? 자, 우리 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해요. Butterflies fly by day. 이 나비들은 낮에 활동을 하고 낮에 주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Their feelers have knobs. 나비들의 이 더듬이 부분에는요, 끝부분에 혹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여기 책에서 보이시죠? 동그란 끝부분 혹이 보일 거예요. They rest with their wings closed. 이 나비들은요, 쉴 때에는 이렇게 날개를 닫고 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곤충도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Moth. 나방이었군요. 나방도 feelers, 더듬이가 있는데 아까 나비의 더듬이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Wings open. 이번에 나방의 날개는 open, 열려 있어요. 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Moths fly at night. 이 나방들은요, 밤에 주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곳에 나방이 막 이렇게 날아오는 거 한 번씩은 봤죠? Their feelers are feathery. 이 나방의 더듬이는요, feathery, 깃털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실복실한 깃털이 나 있다고 합니다. They rest with their wings open. 이 나방들은요, rest, 쉬는데요. 어떻게 쉬냐면 날개를 접고 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비는 쉴 때 이렇게 하고 날개를 이렇게 모았는데 이번에는 열고 쉰다고 하네요. 이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나비와 나방 공통점은 없을까요? What's the same? 공통점은요. They can both curl up their tongue. 나비와 나방 모두 혀를 돌돌 말 수 있다고 해요. They both drink nectar from flowers. 나비와 나방 모두 꽃에 있는 꿀을 먹기 때문인데요. 꽃에 있는 꿀을 빨기 위해서는 빨대 모양의 입이 필요하겠죠. 날아다닐 때는 긴 혀가 너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혀를 가지고 다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They are both insects. 그리고 나비와 나방 모두 곤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떤 동물들 우리 만나볼까요? 함께 가보도록 해요. 이 페이지에는 어떤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두 마리의 동물이 보이네요. What's the difference? 어떤 점이 서로 다를까요? 이쪽에 보이는 동물은요, 몸이 부드럽고 촉촉해 보이죠? It has wet skin. 오른쪽에 있는 동물은요,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It has dry skin. 그리고 뒷다리 모양도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책 계속 읽어보면서 이 동물들이 무엇인지, 또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Let's read. 첫 번째 동물은요, frog. Frog, 개구리였네요. 개구리의 tongue, 긴 혀를 좀 보세요. 굉장히 길죠? 와우,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Most frogs have wet skin. 대부분의 개구리들은요, 피부가 축축하답니다. 축축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It is smooth. 그리고 개구리의 피부는 어떨까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매끄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hey have
long back legs. 그리고 개구리는 뒷다리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점프를 굉장히 높게 잘할 수 있겠죠. 뒷다리가 기니까. 와, 여기 이렇게 긴 혀를 또 가지고 있어서 벌레를 잡아먹는데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잡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물도 같이 만나보기로 해요. Toad, 두꺼비군요. Most toads have dry skin. 대부분의 두꺼비들은요,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It is bumpy. 여기 사진 보이나요? 뿔룩뿔룩뿔룩하고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죠? Bumpy,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진 특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They have short back legs. 그리고 이 두꺼비들은요, 뒷다리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개구리는 뒷다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두꺼비는 뒷다리가 짧은 특성이 있군요. 그렇다면 개구리와 두꺼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What's the same? They both have a long sticky tongue for catching food. 개구리와 두꺼비 둘 다 long sticky tongue, 길고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길고 끈적끈적한 혀는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곤충을 잡아먹고 살지요. 그런데 이 곤충들은 어때요? 날아가거나 혹은 점프를 높게 해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되니까 길고 끈적끈적한 혀를 이용해서 빨리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They are both amphibians. 그리고 개구리와 두꺼비는요, 양서류라고 불리는 종류의 동물인데요. 이 양서류는 아기였을 때는 물속에 살다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육지에 사는 특성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숨을 쉴 때에는요, 폐로도 쉬지만, 우리처럼 폐로도 쉬지만 피부를 이용해서도 호흡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동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봤어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잘 따라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What's the difference? Butterfly or moth? Butterfly. Butterflies fly by day. Their feelers have knobs. They rest with their wings closed. Moth. Moths fly at night. Their feelers are feathery. They rest with their wings open. What's the same? They can both curl up their tongue. They both drink nectar from flowers. They are both insects. What's the difference? Frog or toad? Frog. Most frogs have wet skin. It is smooth. They have long back legs. Toad.
Most toads have dry skin. It is bumpy. They have short back legs. What's the same? They both have a long sticky tongue for catching food. They are both amphibians. Great!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Butterflies rest with their wings. 나비는 쉴 때 날개를 이렇게 그림처럼 닫고 쉬는 특징이 있었죠? 빈칸에 들어갈 정답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closed. Butterflies rest with their wings closed. Question number 2. Frogs have skin. 개구리의 피부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렇죠. 개구리들은 촉촉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정답은요. 3, 2, 1, wet. Frogs have wet skin. Question number 3. Toads have back legs. 두꺼비는 짧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답은 3, 2, 1, short. Toads have short back legs. 와,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동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First, butterflies fly by day, but the moths fly at night. 나비는 낮에 날지만 나방은 밤에 날고요. Second, while frogs have wet skin, toads have dry skin. 개구리는 축축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두꺼비는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iri. 지난 시간에 함께 What's the Difference? 책의 첫 부분 같이 읽어봤는데요. What do you remember?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butterflies fly by day, but the moths fly at night. 나비는 낮에 날지만 나방은 밤에 날고. Second, while frogs have wet skin, toads have dry skin. 개구리는 축축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두꺼비는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동물들에 대해 배우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동물과 곤충들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어떤 물체의 생김새를 설명할 때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이루지 않고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일 때 pointe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pointed, pointed, pointed. 동물마다 사냥하는 습관이나 먹는 먹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얼굴 생김새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굴 중에서도
동물의 코나 입과 같은 돌출된 부분을 snout라고 합니다. 주둥이 snout, snout, snout.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입의 위와 아래에 있는 부분을 턱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jaw, jaw, jaw. 동물의 털이나 가죽에 있는 얼룩이나 작은 모양의 점을 영어로는 spot이라고 해요. 점, spot, spot, spot. 표범은 주로 밤에 사냥을 하고 산을 잘 타는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표범, leopard, leopard, leopard. 유인원은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꼬리가 없는 특징이 있고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꼬리 없는 원숭이 혹은 유인원은 ape, ape, ape.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pointed, pointed, snout, snout, jaw, jaw, spot, spot, leopard, leopard, ape, ape. Gre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Let's start reading! What's the difference? 책의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이 페이지 보니까 악어가 보이네요. 둘 다 악어인 건 알겠는데 오른쪽, 왼쪽 동물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What's the difference? 왼쪽 악어는요, it is a light tan color, 옅은 갈색이고요. 오른쪽 악어는 조금 회색빛이 도는 것 같은데 it is grayish black. 입 모양도 다른 것 같고요. 동물의 특징들 우리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살펴봐요. Crocodile. 아, 첫 번째는 crocodile이라는 악어였군요. 여기 보니까요. teeth, 이빨도 뾰족뾰족 보이고요. snout, 주둥이 부분도 보이네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는 눈이 얼굴 앞쪽에 있는데 머리 위쪽에 eyes, 눈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crocodile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이 크로커다일들은요, 좁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Their upper and lower teeth stick out of their jaws. 그래서 입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위아래 있는 이빨이 턱 바깥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입이 뾰족하니까 안에 충분한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빨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된다고 해요. Crocodiles are a light tan color. 이 크로커다일들은 색깔이 일반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었던 동물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이번 동물은 alligator네요. Crocodile, alligator. 둘 다 악어지만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Alligators have a short, wide snout. 이 alligator는요, 넓고 짧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ir bottom teeth fit into holes in their upper jaw. 이 엘리게이터의 아래 이빨은요, 위턱에 있는 구멍에 착 하고 잘 맞는다고 해요. 아까 크로커다일이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어서 이빨이 바깥으로 삐죽삐죽 뾰족하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게이터들은 입이 크기 때문에 구멍 안에 이빨이 잘 맞는다고 해요. Alligators are grayish black in color. 이 엘리게이터들은요, 색깔에서도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회색빛이 나는 검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What's the same? 그렇다면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공통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What's the same? 살펴봐요. They both have eyes on top of their head.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 모두 머리 위쪽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굴 앞쪽에 눈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위쪽에 눈이 있네요. They are both reptiles.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 둘 다 reptiles, 파충류인 특징이 있답니다. 파충류는 몸이 차고 또 알을 낳고 바깥면이 비늘로 덮여있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떤 동물들 만나보게 될지 Let's go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 살펴봐요. 또 비슷하게 생긴 동물 두 마리가 등장했네요.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뭘까요? 오른쪽 동물은요, 여기 몸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왼쪽 동물은요, 얼굴에 선이 이렇게 보이네요. 눈물처럼 눈에서부터 선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It has tear lines. 오른쪽 동물은 아까 말했죠? 검은 원 모양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It has black rings on its coat. 이 페이지의 두 동물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Let's read. 치타. 아, 이 페이지는 치타에 대해서 배울 거군요. Tear lines. 눈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선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치타 털에는 까만색 점이 보입니다. Let's read about cheetahs. Cheetahs have black lines from their eyes called tear lines. 치타들은요, have black lines. 눈에서부터 내려오는 검은색 선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 눈물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They have solid black spots on their coat. 털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털에는 아주 진한 검은색 점이 콩콩콩콩 하고 있다고 해요. They hunt by day. 이 치타들은요, 사냥을 언제 하냐면 낮에 주로 사냥을 한다고 해요. They can run fast.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1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이 치타는 몸이 굉장히 유연해서 접었다 폈다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leopard, 표범이에요. Leopards do not have tear lines. 이 표범들은요, 사진 한번 볼까요? 눈물선이 있나요, 없나요? 눈물선이 없습니다.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이 coat, 털 위에는요, 어떤 모양이 있냐면요, black rings, 검은색 고리 모양이 있답니다. 꽃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멋있죠? They hunt by night. 그리고 이 표범들은요, 주로 밤에 사냥을 합니다. 아까 치타들은 낮에 사냥했던 거 기억하죠? 표범은 밤에 사냥하고 있어요. They are good climbers. Climb 하면 어딘가를 이렇게 올라가다인데 어디를 잘 올라갈까요? 나무를 굉장히 잘 탄다고 해요, 이 표범들이. 그래서 사냥할 때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나무 위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동물을 확 잡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타와 표범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What's the same? They both hunt and eat other animals. 치타와 표범 둘 다 hunt, 사냥을 하고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They are predators. 이런 동물들을 포식동물이라고 하는데요. 풀을 뜯어먹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을 포식동물이라고 합니다. They are both big cats. 그리고 큰 고양이류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와 어딘가 조금 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신기한 동물들에 대해 함께 살펴봐요. 어머, 귀여운 동물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다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림을 보니까요, 왼쪽 동물은 긴 꼬리를 이용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It swings with its tail. 오른쪽은 팔을 이용해서 매달려 있는 것 같죠? It swings with its arms. 자, 그럼 우리 두 마리의 동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읽어볼까요? Monkey, 원숭이네요. 긴 꼬리 보이시죠? Long tail. 그리고 monkey 가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There are lots of monkeys here. Let's read about monkeys.
Monkeys are tree lovers. 이 원숭이들은요,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They run along branches on all fours. 이 원숭이들은요, branches, 나뭇가지들 사이를 막 이렇게 다니는데요. 뭐를 이용해서 하냐면 on all fours, 이 다리, 내 발을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막 달려다닌다고 합니다. 달리고 있어요. Some monkeys swing by their long tail. 그리고 어떤 원숭이들은요, 나뭇가지에 어떻게 매달려 있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Long tail, 긴 꼬리를 이용해서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Ape, 유인원이라고도 하고요, 꼬리 없는 원숭이라고도 불립니다. In trees, apes swing from branches by their strong arms. 나무에서요, 이 유인원들은 swing from branches,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엇을 이용해서? 튼튼한 팔을 이용해서 매달려 있는다고 해요. Apes do not have a tail at all. 이 유인원들, 꼬리 없는 원숭이들은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Do not have a tail. 꼬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ape, 유인원들은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같은 동물들을 뜻한다고 해요. 사람과 굉장히 많이 신체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숭이와 꼬리 없는 원숭이, 공통점은 없을까요? What's the same? Both animals live in groups. 아까 사진에서도 보았죠? 원숭이들이 한 대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원숭이랑 꼬리 없는 원숭이는 둘 다 그룹 생활을, 대집단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모여서 산다고 해요. They are both primates. 영장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사람도 영장류 안에 들어있어요. 영장류라고 불리는 동물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Well done!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봤는데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What's the difference? Crocodile or alligator? Crocodile.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Their upper and lower teeth stick out of their jaws. Crocodiles are a light tan color. Alligator. Alligators have a short, wide snout. Their bottom teeth fit into holes in their upper jaw. Alligators are grayish black in color. What's the same? They both have eyes on top of their head. They are both reptiles. What's the difference? Cheetah or leopard? Cheetah. Cheetahs have black lines from their eyes called tear lines.
They have solid black spots on their coat. They hunt by day. They can run fast. Leopard. Leopards do not have tear lines.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They hunt by night. They are good climbers. What's the same? They both hunt and eat other animals. They are predators. They are both big cats. What's the difference? Monkey or ape? Monkey. Monkeys are tree lovers. They run along branches on all fours. Some monkeys swing by their long tail. Ape. In trees, apes swing from branches by their strong arms. Apes do not have a tail at all. What's the same? Both animals live in groups. They are both primates. Great!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크로커다일의 생김새를 기억하나요? 크로커다일은 좁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정답 생각해 볼까요? 3, 2, 1, snout.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Question number 2. You can see black rings on leopards. 표범은 털에 검은 반지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동물의 털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3, 2, 1, coat. You can see black rings on leopard's coat. Question number 3. Monkeys by their long tail. 원숭이들은 긴 꼬리를 이용해서 나무에 매달리고 또 좌우로 흔들 수도 있었죠? 왔다 갔다 하며 좌우로 움직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3, 2, 1, swing. Monkeys swing by their long tail. 와우!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whereas alligators have short, wide snout.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는 주둥이 모양이 달랐고, Second, cheetahs have tear lines, but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치타는 눈물선이 있지만 표범은 검은 반지 모양이 털에 있다고 했죠. Third, monkeys swing by their tail, and apes use their arms. 원숭이들은 꼬리로 매달리지만 유인원들은 팔을 이용한다는 것도 배웠죠? Great! 이 내용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iri. 지난 시간에 함께 What's the Difference? 책의 두 번째 부분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What do you remember? First,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whereas alligators have a wide snout.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는 주둥이 모양이 달랐고, Second, cheetahs have tear lines, but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치타는 눈물선이 있지만 표범은 검은 반지 모양이 털에 있다고 했죠. Third, monkeys swing by their tail and apes use their arms. 원숭이들은 꼬리로 매달리지만 유인원들은 팔을 이용한다는 것도 배웠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동물과 곤충들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말벌은 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고 가느다란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말벌, wasp, wasp, wasp. 말벌은 꿀벌과 다르게 자신이 가진 침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사람을 여러 번 쏠 수 있답니다. 침으로 쏘다, sting, sting, sting. 곤충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몸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머리 다음으로 이어진 부분을 가슴이라고 해요. 가슴, thorax, thorax, thorax. 곤충의 가슴은 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곤충의 배, abdomen, abdomen, abdomen. 곤충의 새끼는 알에서부터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 young, young, young. 다양한 곤충 중에 나비는 꽃에 있는 달콤한 액체를 먹으며 살죠. 액체, liquid, liquid, liquid.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wasp, wasp, sting, sting. Thorax, thorax, abdomen, abdomen, young, young, liquid, liquid. Gre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Let's start reading! What's the difference? 책의 세 번째 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해요. 벌이 두 마리 보이는데요.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뭘까요? It has a short, wide body. 왼쪽 벌은 몸통이 짧고 넓어 보이는 대신에 It has a long,
thin body. 오른쪽 벌의 몸통은 길고 날씬해 보이죠? 우리 책 읽어보면서 두 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B, 꿀벌입니다. Bees have a short, wide body. 이 꿀벌은요, 짧고 넓은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Bees can sting only once. 이 꿀벌들은요, 한 번만 쏠 수 있다고 해요. Then they die. 침을 한 번 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꿀벌은 죽어버립니다. 자, 이 꿀벌 끝에는요, 침이 있는데 침의 끝부분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른 끝부분은 내부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꿀벌이 사람을 쏜다면 그 침이 갈고리 모양이라서 쑥 빠지게 되겠죠. 침이 배에서 쑥 빠지게 되면 내부 기관이 손상이 돼서 꿀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쏠 수 있다고 해요. Bees make honey. 우리 또 잘 알고 있죠. 이 꿀벌들은 무엇을 만드나요? 꿀을 만듭니다. 이 꽃 저 꽃 하면서 꽃가루도 옮겨주고 또 꿀도 만드는 벌이에요. 자, 그 다음 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Wasp, 말벌입니다. Wasp have a long, thin body. 이 말벌들은요, 길고 가느다란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 보이죠? They can sting many times. 이 말벌들은요, 여러 번을 쏠 수 있다고 해요. 그 침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번 쏴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말벌을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 번 쏠 수 있으니까. Wasps do not make honey. 그리고 이 말벌은 꿀을 만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벌과 말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What's the same? 와, 여기 그림 보이시죠? Bees and wasps build nest. 벌집이라고 하는 nest. 이 벌집을 같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꿀벌도 만들고 또 말벌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They live in large groups. 많은 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대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They are both insects. 그리고 둘 다 곤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함께 또 살펴보기로 해요. 이 페이지 보니까요, 왼쪽에는 까만색 곤충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거미줄을 만들고 있는 거미가 보이네요. 그런데 거미는 곤충이 아니었나요? 이 페이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숨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Let's read. Insect. 우리 곤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pider may look like an insect. 아마 거미는 곤충처럼 보일 거예요. But look closer. 근데 조금 더 살펴보세요. 라고 써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insect, 곤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Insects have six legs. 이 곤충들은요, 다리가 몇 개 있냐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여섯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Their body has three parts. 그리고 몸통은요,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Head, 머리고요, thorax, 가슴, 그리고 abdomen이라고 하는 배 부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Insects have feelers. 그리고 여기 더듬이도 보이시죠? 더듬이도 가지고 있답니다. They also have wings,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날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 wing case, 날개 덮개 안에 날개를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생긴 거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Spider, 그런데 몸의 부분이 두 개밖에 없네요. Spiders have eight legs. 다리가 몇 개냐고요? 1, 2, 3, 4, 5, 6, 7, 8. 여덟 개의 다리를 거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Their body has only two parts. 그런데 몸이 몇 부분밖에 없어요? 두 부분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head, 머리 부분이랑 abdomen이라고 하는 배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Spiders do not have feelers or wings. 이 거미는 더듬이 보여요? 안 보이죠?
더듬이도 없고 날개도 없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곤충이 아니겠죠. 거미는 거미류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거미가 곤충이 아닌 거 여러분도 정말 깜짝 놀랐죠? What's the same? 그렇다면 곤충과 이 거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봐요. Their young hatch from eggs. 여기 알이 보이죠? 이 딱정벌레의 알인데요. 곤충들도 그렇고 거미들도 그렇고 새끼들은 알에서부터 부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선생님도 오늘 거미가 곤충이 아닌 것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Let's go to the next page. Glossary. 이 부분은 책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인덱스는요. 아래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이 페이지로 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 glossary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 문장씩 살펴보기로 할까요? Abdomen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The back part of an insect or a spider's body. 곤충이나 거미의 끝부분, 몸의 끝부분을 말하는 것이었죠. 머리, 가슴, 배 혹은 머리와 배 부분이었는데 abdomen은 배 부분을 뜻합니다. Amphibians라는 단어는요. A cold-blooded animal that lives in water when it is young and on land when it is an adult. 양서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거 보세요. A cold-blooded animal, 냉혈 동물이고요. That lives in water, 물속에 삽니다. 언제요? When it is young, 어렸을 때는 물속에 살고 and on land when it is an adult. 어른일 때에는 어디에서 살아요? 땅 위에서 사는 양서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죠. 개구리와 두꺼비가 양서류였어요. 그쵸? Nectar, a sweet liquid found inside flowers. Nectar라고 하는 것은 꿀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Sweet liquid, 달콤한 물을 뜻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꽃 안에 있는 달콤한 물을 뜻해요. 그래서 이 nectar를 이용해서 Bees, 꿀벌들이 꿀도 만들었고요. 나비와 나방은 이 꿀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Predator, an animal that hunts and eats other animals. 포식 동물인데요. 이 동물들은 hunt, 사냥을 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cheetah and leopard, 치타와 표범이 이런 predator, 포식 동물이었죠? Primate, a group of animals that includes ape, monkeys, and lemurs. 영장류는요, 이런 종류의 동물인데요.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꼬리 없는 원숭이들과 원숭이, 그리고 여우 원숭이들을 포함하는 동물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이 primate, 영장류 안에 있다고 했어요. Reptile. A cold-blooded animal with scaly skin, such as a snake, turtle, lizard, or alligator. 파충류들은요, 비늘이 있는 피부를 가진 냉혈 동물인데요.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a snake, 뱀, 거북이, lizard, 도마뱀, 그리고 아까 배웠던 악어도 여기 reptile, 파충류에 포함이 됩니다. Thorax, the middle part of an insect's body.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졌었던 곤충의 몸의 특징 기억하죠? 그 부분 중에서 어디예요? 가슴 부분에 해당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죠? 곤충 몸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thorax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함께 읽어봤는데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What's the difference? Bee or wasp? Bee. Bees have a short, wide body.
Bees can sting only once. Then they die. Bees make honey. Wasp. Wasps have a long, thin body. They can sting many times. Wasps do not make honey. What's the same? Bees and wasps build nests. They live in large groups. They are both insects. Don't be fooled. A spider may look like an insect. But look closer. Insect. Insects have six legs. Their body has three parts. Insects have feelers. They also have wings. Spider. Spiders have eight legs. Their body has only two parts. Spiders do not have feelers or wings. What's the same? Their young hatch from eggs. Great!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Insects have legs. 곤충들은 다리가 몇 개였죠? 그림을 보며 같이 세어볼까요? 정답은요. 3, 2, 1, 6. 곤충은 다리가 6개랍니다. Insects have 6 legs. Question number 2. Spiders have 2 body. 거미는 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 2, 1, parts. Spiders have 2 body parts. Question number 3. Insects, from small eggs. 곤충들은 작은 알에서부터 나와 자라나게 됩니다. 부화하다 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면 좋겠죠? 정답은 3, 2, 1, hatch. Insects hatch from small eggs. 와,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bees make honey, but wasps don't. 꿀벌들은 꿀을 만들지만 말벌들은 꿀을 만들지 못했죠. Second, insects have 6 legs and 3 body parts. 곤충은 다리가 6개고 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거미는 다리가 8개고 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곤충이 아니라는 사실.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iri. 우리 지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서 What's the Difference? 책 같이 읽어봤어요. 비슷한 생김새의 동물과 곤충들의 차이점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선생님은 거미가 곤충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몸의 부분이나 다리의 개수가 달라서 곤충이 아니라는 점이 아주 기억에 남네요. A spider may look like an insect, but actually they are not insects. 이외에도 우리 butterfly or moth, cheetah or leopard 같이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럼 What's the Difference?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배웠던 내용 다시 떠올려봐요. Let's watch!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What's the difference? Butterfly or moth? Butterfly. Butterflies fly by day. Their feelers have knobs. They rest with their wings closed. Moth. Moths fly at night. Their feelers are feathery. They rest with their wings open. What's the same? They can both curl up their tongue. They both drink nectar from flowers. They are both insects. What's the difference? Frog or toad? Frog. Most frogs have wet skin. It is smooth. They have long back legs. Toad. Most toads have dry skin. It is bumpy. They have short back legs. What's the same? They both have a long sticky tongue for catching food. They are both
amphibians. What's the difference? Crocodile or alligator? Crocodile. Crocodiles have a narrow pointed snout. Their upper and lower teeth stick out of their jaws. Crocodiles are a light tan color. Alligator. Alligators have a short, wide snout. Their bottom teeth fit into holes in their upper jaw. Alligators are grayish-black in color. What's the same? They both have eyes on top of their head. They are both reptiles. What's the difference? Cheetah or leopard? Cheetah. Cheetahs have black lines from their eyes called tear lines. They have solid black spots on their coat. They hunt by day. They can run fast. Leopard. Leopards do not have tear lines.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They hunt by night. They are good climbers. What's the same? They both hunt and eat other animals. They are predators. They are both big cats. What's the difference? Monkey or ape? Monkey. Monkeys are tree lovers. They run along branches on all fours. Some monkeys swing by their long tail. Ape. In trees, apes swing from branches by their strong arms.
apes do not have a tail at all. What's the same? Both animals live in groups. They are both primates. What's the difference? Bee or wasp? Bee. Bees have a short, wide body. Bees can sting only once. Then they die. Bees make honey. Wasp. Wasps have a long, thin body. They can sting many times. Wasps do not make honey. What's the same? Bees and wasps build nests. They live in large groups. They are both insects. Don't be fooled. A spider may look like an insect. But look closer. Insect. Insects have six legs. Their body has three parts. Insects have feelers. They also have wings. Spider. Spiders have eight legs. Their body has only two parts. Spiders do not have feelers or wings. What's the same? Their young hatch from eggs. Excellent!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읽어줬어요. 벌써 이렇게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니 자신감이 팍팍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함께 읽었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쏙쏙 정리해 볼 수 있는 questions 준비했어요. Let's check the questions. Question number one. What is this story about? 이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A. This story i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B. This story i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nimals. 동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정답 생각해 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B. The story i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nimals.
동물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이야기죠. Question number 2. What are cheetahs and leopards? 치타와 표범은 무엇인가요? A. They are both big dogs. 큰 개였을까요? B. They are both big cats. 큰 고양이였을까요? 정답 생각해 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B. 큰 고양이과 동물이었죠. Question number 3. How do bees and wasps live? 꿀벌과 말벌들은 어떻게 사나요? A. They both live in large groups. 큰 대집단에서 살까요? 아니면 B. They both live in the water. 물 속에서 살까요? 정답 생각해 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A. They both live in large groups. 대집단 활동을 했었죠? Question number 4. What are monkeys and apes? 원숭이와 꼬리 없는 원숭이는 무엇인가요? A. They are both insects. 곤충일까요? 아니면 B. They are both primates. 영장류일까요? 정답 생각해 보세요. The answer is 3, 2, 1. The answer is B. They are both primates. 영장류였습니다. Question number 5. What are crocodiles and alligators?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는 무엇이었을까요? A. They are both mammals. 포유류였을까? 아니면 B. They are both reptiles. 파충류였을까요? 정답 생각해 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B. They are both reptiles, 파충류였죠. Did you get them all correct? Wonderful! Hey. 우리 친구들, What's the difference? 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곤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멋진 팝업북 만들기 같이 해보도록 해요. Prepare a piece of A4-sized colored paper.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의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Fold it in half and then cut it along the crease. 종이를 절반으로 접은 다음에 접은 면을 이용해서 긴 막대 모양으로 종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긴 막대 모양이 나왔으면 중심선을 이용해서 종이를 잘라주세요. Ah, 이렇게 종이 막대 두 개가 만들어졌죠. Fold both strips to make W shapes. 종이를 절반으로 접은 후에 또 한 번 절반으로 접어서 W 모양으로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절반으로 접은 후에 한 번 더 바깥쪽으로 절반 접기 해주시면요. 뒤집어서 한 번 더. 자, 볼까요? 알파벳 W 모양이 나오죠? 다른 종이 막대도 한 번 더 똑같은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팝업 되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Make two small cuts for the pop-up part in the middle fold on the one strap. 종이 가운데 부분에 위, 아래 부분을 조금 자르고요. 자른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해요. 위쪽과 아래쪽을 조금 자른 후에 종이를 뒤쪽으로 조금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접은 면을 펼쳐주시고요. 접었던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한 번 더 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종이를 열었을 때 pop up 하고 퐁 하고 나오는 부분이 완성이 되죠. 끝부분은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Connect the end of the bow strips of the paper together with some tape.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다른 종이도 뒷부분은 테이프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자,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팝업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중간 부분 콕 집어주도록 할게요. 스테이플러 이렇게 고정할 때 너무 종이가 크다 하면요. 끝부분을 조금 접어서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안쪽에 콕콕 하고 찍어주시면 종이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팝업북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안쪽에 그동안 배웠던 동물들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적어보고 그림을 그려서 꾸며볼까요? Do you remember the traits of the leopard and the cheetah? Cheetah have black lines called tear lines. 치타는 눈물선을 가진 특징이 있었고 Leopard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 표범은 가죽에 반지 모양의 패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두 동물 다 고양이과 동물이고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포식 동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첫 페이지에 leopard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cheetah 그려보고 가운데 페이지에는요. 사냥하는 동물들의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멋지게 꾸며보도록 해요. 먼저 멋진 패턴이 있는 동그란 그 원 모양의 패턴이 있는 leopard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운받아서 예쁘게 한번 잘라보세요. 동그란 반지 모양을 가진 leopard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는요. 치라 black teared lines 눈물선이 있는 치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치타는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었죠. 이렇게 해서 팝업북이 완성이 됐는데요. 안쪽에 치타와 레퍼드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멋진 링 모양의 패턴이 있는 레퍼드 표범이 보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요. 두 동물의 공통점이에요. 두 동물 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포식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아, 치라. 굉장히 빨리 다닐 수 있는 치타가 또 보이네요. 선생님과 같이 이 안에 있는 팝업북 그림들 예쁘게 꾸며보고요.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도록 해요. 첫 페이지는요. Leopard. 표범이죠. 자, 멋지게 색칠을 했어요. 우리 표범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Leopard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s. 표범은 가죽에 반지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이 문장 같이 써보기로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They both are big cats and they are predators.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 동물을 영어로 predator라고 했었죠. 이 문장도 같이 써보기로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짜란, 치타가 나왔네요. Cheetahs have black lines called tear lines. 눈물선을 가진 특징이 있었죠? 자, 이 특징도 같이 써보도록 해요. 페이지도 예쁘게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팝업북의 텍스트와 또 예쁜 그림 완성이 됐어요. 한 페이지씩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페이지예요. Leopard, 표범이네요. Leopards have black rings on their coats. 표범은요, 가죽에 반지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표범과 치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They both are big cats. They are predators. 그렇지만 두 동물 다 고양이과 동물이고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포식 동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Cheetahs, 치타가 있네요. Cheetahs have black lines called tear lines. 치타는 눈물선을 가진 특별한 동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타와 표범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색종이 이용해서 예쁘게 팝업북 한번 꾸며보도록 해요. Let's decorate the inside of the pop-up book with colored paper.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색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멋진 나무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한 색깔만 사용하지 말고 여러 색깔 사용하면 더 실감나는 나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함께 만드는 나무는요, 책 안에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Butterflies and moths' 같은 모양의 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예요. 'Butterflies fly by day' 나비는 낮에 나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다면 나비와 나방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They can both curl up their tongues'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긴 혀를 말고 다니는 공통점이 있었죠. 세 번째 페이지는 moths, 나방에 대해서 적어보았어요. 나방은 they fly at night, 저녁에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었죠.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 수 있었네요. 자, 예쁘게 팝업북 만들어보고요. 우리 친구들 다양한 동물상을 이렇게 팝업북 형태로 만들어보면 정말 재미있겠죠? 오늘 같이 만들었던 페이지 뒤쪽에 다른 동물들이 있는 페이지 좀 더 만들어서 덧붙여보면 여러분만의 동물 백과사전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What's the difference? 책을 마무리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몰랐었던 동물들과 곤충들의 다른 점, 공통점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죠? 오늘도 재밌는 홈펀 과제 공개할게요. 책에서는 나비와 나방, 개구리와 두꺼비, 치타와 표범 등 많은 동물들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쌍의 동물들을 선정해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차이점, 공통점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도 홈펀한 거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함께해요. See you!